남녀노소 누구나 잘 먹는 국민 반찬 네 가지입니다. 저는 그냥 이렇게 해먹어요. 대충 섞고 소금 접어. 4등분인데 치즈값 바뀌었단 말이죠. 저는 자, 이렇게. 근데 여기가 좀 이렇게 끝에는 치즈가 없어야지 삐져나오질 않아요. 그래서 내가 여기를 접을 거야 라고 살짝만 알려줘야 이렇게 여기 할 거야 이렇게. 이 정도 됐을 때 접어요. 그냥 이렇게. 식초, 소금. 7분 눌러줍니다.
치즈맛이. 이상하다. 케첩 넣어주고. 둘, 셋. 세 스푼. 한두 스푼이면 될 것 같아요. 두 스푼 넣었어요. 셋. 네 바퀴 정도 돌리면 돼요. 하나, 둘, 셋, 넷. 한 바퀴 조금 살짝 더. 보면 그냥 양을 알아요. 대충. 둘, 셋. 세 번 정도 돌려. 응. 고추장, 간장물, 중약불 정도면 괜찮아요. 먹어볼게요. 끝. 이렇게 하죠. 이렇게 하면 나와요. 찌끄러기가 물. 물을 샥 부어서. 저는 조리할 때 이렇게 미리 옆에다 양념 놓고 해요. 그래야 빨라요. 이렇게 넣고 넣어서 맹맹해. 근데 있으면 칼칼해요. 자, 이제 완성입니다. 반찬통에만 담으면 돼요. 이제 이걸로 수험생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본인 수험생, 취준생 다 요 반찬으로 도시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
나온 요 야미팩토나 주먹밥 도시락통 요렇게 해가지고 마침 제가 채널 1000명 기념 구독자 감사제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.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드리고 싶어서 만약 관심 있으시다면 요쪽에 아마 지금 영상이 보일 거예요.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참여해보세요. 야, 저도 오랜만에 수험생 때 반찬을 만들어 먹는데요.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만들어 보았고요. 진짜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수능 당일날 도시락 수능 가까워지면 만들어 볼게요. 다음 비 오는 날 또 야미 도시락이 함께합니다. 안녕.